1930년 시작해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월드컵. 역대 월드컵 개최국 가운데 러시아는 땅이 가장 넓어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다른데요. 효율적인 경기 진행을 위해 카잔, 소치 등 11개 도시에서만 열리는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고 브라질 21회, 독일 17회 등에 이어 6번째 최다 출전국에 해당합니다. F조에 편성된 우리나라는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독일과 북중미 강호 멕시코, 그리고 북유럽의 다크호스 스웨덴과 같은 조인데요. 워낙 쟁쟁한 국가가 많아 죽음의 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이 목표인 한국, 2승 1패 또는 1승 2무가 이상적인 16강 진출 시나리오라는데요. 가장 먼저 스웨덴과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에 경기를 치릅니다. 24일 일요일 자정엔 멕시코와 27일 수요일 오후 11시엔 독일과 맞붙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우리나라 경기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빅매치가 많습니다. 우선 16일 토요일 새벽 3시엔 월드컵 비조인 호날두 국이라 불리는 포르투갈과 무적한 대 스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 시작부터 결승전 급이라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른 빅매치로는 27일 수요일 새벽 3시 월드컵 D조의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경기인데 월드컵에서만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29일 금요일 새벽 3시 월드컵 G조인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와 황금세대 벨기에 경기에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부터는 달라지는 점도 있는데요. 비디오 판독 내용이 전광판에 공개되고 오프사이드 판정을 명확히 하고자 카메라가 추가됩니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 무선 장비 활용이 허용되고 연장전 추가 선수 교체 규정도 도입됩니다. 부디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